예, 경기 출발했습니다. 이 박수범 선수가 이제 주종전으로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몸풀기 게임이죠. 첫 번째 경기. 네. 박수범 선수가 평소 연습실에서 봤을 때 정말 활발하고, 예, 좀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도 많이 하는 그런 선수인데, 예, 또 방송 무대에서의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오늘은 약간 좀 긴장한 듯한 그런 네. 모습이 보였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긴장이 안 되면은 거짓말일 것 같은데,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게임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입니까? 아, 그래서 더 네. 긴장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죠. 이제 엘리트 학생부 스쿨리그 출신이에요. 예, 엘리트 학생부 스쿨리그를 아마 제가 진행을 할 때, 제가 해설을 할 때, 그때 이제 네. 입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이제 출전을 했을 때, 예, 엘리트 학생부 스쿨리그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땐 정말 게임을 즐긴다는 마인드로 나와가지고, 네. 근데 이기보다는 네, 운 좋게 방송 게임도 하고, 그래가지고 즐긴다는 마음으로 게임했는데, 네. 이렇게 좀 위로 높게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3차 시즌 준우승. 네. 예, 그리고 이제 스쿨리그 왕중왕전에서 또 준우승. 네. 예, 이렇게 우승은 못 해보셨어요. 네. 우승은 네, 네. 아쉽게 못했어요. 어떤 팀에게 이제 그 3차 시즌에서 패배를 했었죠? 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팀이 아니라 그땐 개인 리그라서. 예, 그렇네요. 그때 노영훈 선수한테. 네. 노영훈 선수. 예. 네. 저는 같이 진행했어요. 예, 같이 진행했어요. 네, 그때. 예. 같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되게 오래된 옛날 일이네요. 예. 2007년입니다, 벌써. 야, 지금이 이제 2011년이고, 그때는 이제 2007년이면 한참 됐는데, 시간이. 그 정도로 이제 박수범 선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였고, 그리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30승은 딱못 찍었어요, 또. 네. 되게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솔직히 중반 정도까지 잘해서 30승 이상 그냥 한다는 마인드로 했는데, 네, 좀 많이 안 좋은 것들이 겹쳐서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최근에 이제 계속 연패 중이었고.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제가 좀 열정적인 면이 많은데. 네. 그런 환경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랑 똑같네요. 네? 그런 열정 따지는, 제 옆에, 네. 제 오른쪽에 있는. 아, 네. 예. 열정 따지는 박수범 사람. 선수가 네. 또 B형이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저도 B형입니다. 그렇죠. 예. 네. 네, B형이 좋죠. 그럼요. 뭐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네. 단점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네. 그렇죠. 이승원 해설이 B형이라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잘 알고 보면은 되게 좀 그 B형 같습니다. 저도 되게. 네. 예, B형 같은 행동들이 되게 많아요. 예, 혼자 흥분도 많이 하고. 네. 예. 그 박수범 선수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그 질문 중 하나 여자친구 있으시냐고 묻는데 여자친구요? 예 노코멘트 할까요? 아, 저도 있고 싶은 게 없어요. 아, 네. 아 예. 그럼 이상형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저희가 이제 선수들마다 해보는 질문인데 네. 이상형은 이제 구체적으로 연예인 중에서 어떤 분이 내 이상형에 근접하다 뭐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예,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이런 보이는 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도 요새 좀 연예계에서는 발을 뗐나요? 손을 예. 아니요 한 명 보이더라고요. 아, 문천 아, 네, 굉장히 이쁘시더라고요. 요즘 또 대세. 네. 아, 예. 네. 예. 연지하시는 분이죠. 예. 네. 그런 타입을 좋아합니까? 네, 아, 굉장히 이쁘신 것 같아요. 아, 이쁜 거야. 뭐 다 이쁘죠, 연예인. 네. 그런데. 네, 근데. 정말. 네, 구체적으로 딱 봤을 때, 진짜 여신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분위기도 있어 보이군요. 아, 그럼 뭐, 간단하네요. 그렇죠. 네. 그, 남자들 만인의 그, 남자들 모두의 이상형. 그렇죠. 김태희, 이런 네.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성격은 좀 별로고, 네. 예, 뭐, 식성도 좀 까다롭고 이래도 상관없다. 이쁘게만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남자들의 최우선 이상형 중에 하나인데, 뭐, 성격적인 측면에 이런 것들을 안 보나 봐요? 아니요, 저. 아, 괜찮습니다. 안 봐도 괜찮아요. 뭐. 그렇죠. 네. 예, 뭐, 그냥 취향인데요. 예, 취향이죠. 네. 이상형이니까. 아, 그냥 무조건 예쁘면 된다. 예. 아니, 그런 건꼭 아닌데, 저 성격 굉장히 보는데. 그래요. 네. 어떤 성격? 그러니까 이상형이 그냥 좀 털털한 면? 네. 털털한 면. 네. 네. 가식적이지 않고. 아니네 이상형. 세상에, 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런가요? 네. 털털하면서 예, 문채원 씨처럼 정말 아름답고 예. 예. 뭐 스타일 좋고 뭐 날씬하고 뭐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 설사 있다고 치죠. 그런데 네. 벌써 내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아마 그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직까지. 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형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뭐 이 박수범 선수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MC게임 히어로 팀의 이제 투탑이었는데 이제 프로토스로서 투탑이었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뭐 저우전에서의 승률도 나왔었고 프로토스전도 좀 되게 잘했었고 이랬었다가 갑자기 페이스가 뚝 떨어진 게 단지 열정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설명이 빈약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이 좀 게임 안에서 어떤 면이 좀 제일 잘 안 됐었던 것 같습니까? 네, 다른 전 푸푸전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프로토스 때 푸푸전. 네, 굉장히 자신 있어 했고 예. 옛날부터 좀 잘한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다른 전에 비해. 네. 예. 근데 다른 전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 종족전을 좀 원하다 보니까 아. 이제 또 토스전이 좀 그리고 일득발이 좀 심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머리도 아파가지고 많이 졌던 것 같아요. 아, 한번 그 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같은 종족전은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고 그 계기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같이 중계를 했었네 손석희 선수와의 경기에서 아, 네. 예, 그때 아, 이제 그때 이제 역전패 당했었던 게 예.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죠. 스톰을 7방 맞으면 7방 이었던가요? 7-8방 예. 맞으면서 그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예. 역전 당했었던 경기. 네. 예. 저도 좀 불리하게 좀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겼다 생각하고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같아서 예. 그렇죠. 좀 맞아요. 그런 좀 아, 이길 뻔 했는데 이제 이길 뻔 했는데 패배한 경기 이런 것들이 좀 플레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튼간에 뭐 페이스라는 건 언제든지 돌아오기 마련이라서 예 끝까지 이제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몸풀기 게임인데 네. 이거 몸풀기 게임이 아닌데요? 네 대부분 몸풀기 네. 게임에서 고전들을 많이 하는데 고수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치열해요 지금. 네. 자도 지금 네. 팔면 아 큰일 났어요 지금. 팔면 앞에다 세워놓고 오십시오. 이거 보 예. 게이머 아닙니까? 지금 멀티하고 있는데 예. 네, 영러시 맞고 지금 이대로 그냥 한 방에 네. 가버릴 수도 있는 예. 네,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박수범 선수 게이머, 프로게이머 활동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느냐고 이제 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왜 프로게이머를,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TV를 봐서 네. 박정석 선수가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잘생겼고. 네. 게임하는 모습, 물량도 터스라고 그때 한창 떨치던 시절에 그렇죠. 반해가지고 제가 게임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어? 네. 멈춰보다 죽었어요. 아, 안 죽었네요. 여튼간에 이분도 이제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못풀기 게임에 걸린 그, 아, 공방 그 프로게이머신 것 같아요. 예. 정면 압박도 되게 심하고. 예. 특히나 이제 프로토스전이에요, 또 하필. 네. 예, 프로토스전에 대해서 좀 난감한, 예, 이런 그, 이야, 난감하다. 요즘 잘 안 풀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약간 무리네요. 아, 무리네요, 무리. 예, 약간. 네. 예. 다크인데요? 아, 다크, 예. 예. 어, 잡았고. 아, 이분도 이제 나름 이런 그 필살기가 있었는데. 잘 막았네요? 예. 근데 상대가 이미 멀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멀티 하셨으면, 네. 어. 지금 안 해요, 지금. 예. 자, 다크 템플러를, 그러니까 드라곤 많이 생산해서 일단은 그 박수원 선수의 공격을 한번 막은 예. 이후에 드라곤을 뚫고 들어가면서 다크로 썰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네. 어, 굉장히 실력 있는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어, 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박수범 선수 가장 친한 베스트 네. 프렌드 프로게이머는 누구냐고 궁금해요. 팀 내 말고요? 네, 뭐 팀 내에도 상관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장 친한 친한 선수를 꼽는 친함이요? 없는 거 없는 건가요? 아니요. 네. 저희 팀원 팀의 같은 경우는 재훈 형이네. 아. 정말 친하고요. 맨날 아. 같이 붙어 다니다시피 하고. 그렇죠. 네, 다른 팀원 네. 다른 팀에서 보면 구현이? 네. 김구현 선수. 네. 그리고 진영아 선수 선수. 아. 같은 90 라인이고 구현이는 또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서. 아, 같은 중학교로? 네. 네. 중학교 때는 같이 이제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 그때 정말 많이 싸웠죠. 아. 서로 자기가 1등이라면서. 아. 그때 진짜 많이 피 터지게 붙었는데, 결국 제가 잡혔네. 네.
실제로 많이 했는데 상대 전적에서 밀렸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구현이가 그때부터 잘했어요, 정말. 아, 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좀 인연이네요. 같은 중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STX 소울 팀과 MC캠 히어로 팀은 숙소가 똑같잖아요. 같은, 네. 같은 위치에 또 있기 때문에 뭐 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고, 이분은 이제 드라군과 다크템플로 찔러 넣으면서 그 공격이 약간 막히기는 했습니다만, 안마랑 자체가 좀 빨랐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물량을 보유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네. 몸풀기 게임 맞나요? 예. 그렇죠. 몸풀기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몸풀기 게임의 아, 수준이 네. 이 정도인데, 이제 아마추어 고소의 대결은 과연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예. 예. 각종 스타 커뮤니티에서도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베넷 어택 구역 이런 거. 네. 아, 나 저 오늘도 구역 맞을 거야. 네. 근데 뭐. 선수들이 뭐, 아무래도 환경상 뭐 이렇게 100% 예. 실력 관리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 건 충분히 이제 감안해서 봐주실 거고. 셔틀 두 개 뽑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네요, 지금. 네. 몸풀기 게임이 제일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한 세 번째 경기 정도 돼야 그때 이제 본인의 의식이 돌아오면서 게임이 좀 잘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몸풀기 게임부터 안 풀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하이템플러가 벌써 나왔고. 이야. 네, 그리고 장난 또 아닌데요? 잘하시는데요? 예. 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박수범 선수가 생각하는 최고의 머퍼 게이머는 누군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최고의 게이머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하시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박수범 선수. 김태경, 네, 김태경 선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 예, 정말 같은 프로토스이기도 하고. 네, 옛날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태경 형이 예. 선배였거든요. 네. 그렇죠. MBC 같은 게임에서. 아, 근데 정말 노력도 열심히 하고. 받아야 할 점이 많은 선수였는데 그때부터. 그렇죠. 자, 다크 템플러가 날아가고, 이게 스타 배너 어택 같은 경우는 개인 화면이 박수범 선수의 개인 화면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보고 맞춰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견제도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래요? 화면을 피하고요. 네, 그렇죠. 가면 이제 병력이 가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네. 되게 많죠.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 예 뭐 이 정도 대응은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예, 일반적인 대응이고, 여하튼간에 이분이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라서 몸풀기 게임부터 아주 장기전이 나올 것 같은 예, 이런 느낌인데, 자 이득 봐요 다크 템플러로. 초반에 약간 도전하는 듯 싶더니 예. 이제 시청자분께서 네. 아, 중반부터는 좀 페이스를 잃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프로게이머들과 같이 운영상을 그렇죠. 하다 보면은 예. 예,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땀도 좀 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다크템플러가 이 타이밍에 하나 들어와서 본진에서 프로브를 빼야 된다라는 게 되게 좀 골치 아픈 이런 그 상황이고, 그동안에 이제 박수범 선수가 테크도 다 따라왔겠다, 안마랑을 좀 늦게 돌린 것을 이제 따라잡는 거라고, 따라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랠리도 지정 안 하고 정신없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박수범 선수가 게임에 몰입했어요. 100% 지금. 네. 자, 센터에서 괜히 나갔다가 네, 얻어 맞고 있어요. 야, 예. 이거 대실수 한 것 같은데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밀릴 수도 예. 있어요. 일단 투리버의 셔틀이 있기는 네. 템이 있어서 자, 네. 스톰 아스날 스톰. 아, 스톰 개발을 안 했네요. 스톰 개발을 안 했습니다. 야, 이게 맨 지금 와, 쑥스러운 웃음이 지금. 야, 이거 스톰이 있었으면 밀렸거든요. 네, 진짜 밀렸어요. 예. 와, 진짜 깜짝 놀랐네요. 와, 스톰 개발을 안 했어요. 네. 몸풀기 게임 맞나요, 이거? 예, 맞는데요. 수준이 높네요. 이렇게 이겨야 됩니까, 이거? 예. 와, 쑥스럽습니다. 네. 정말 밀릴 뻔 했거든요. 네.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찔했겠다. 뭐 이런 네. 얘기 있고요. 이런 거. 그렇죠. 네, 이런 예. 얘기 계속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 아, 밀릴 뻔 했습니다. 병력이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이제 상대방 병력과 마주치면서 본진 안쪽으로 돌아오다, 안마랑 쪽으로 돌아오다가 막 눈매 맞고 비명 행사하고 이러던 와중에 하이템플러가 한 못해도 두 기 이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하이템플러가 스톤 개발이 안 돼서, 리버라든가 뭐 이런 병력을 한꺼번에 잡아주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아, 이게 또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선수에게 도전하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시청자분들 예. 입장에서는. 네.
이런 경기 승리하면은 야 진짜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박수범 내가 이겼다 이렇게 진짜 뭐 리플레이 저장해서 뿌리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네,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이분도 긴장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 순간에 이제 프로게이머 자기가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기려고 할 때 예. 원래 더 떨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딱 이 잡는 순간에 이렇게 손을 떨면 딱 놓치는데 네. 지금 그 순간이 왔었던 것 같고 박수범 선수는 덕분에 패면을 채웠습니다. 차분히 지쳤나요? 걱정했습니다. 네. 큰 위기를 지금 넘겼기 때문에 아 이건 뭐 경기가 그냥 이 상태로 기울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프로 게이머 같으면 안 되죠. 예. 근데, 네. 근데 실제로 많이들 지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안 보셨구나. 아니요. 이긴 거 뭐 제가 봐서 그런 거 같아요. 송병구 선수도 이제 지고 갔고요. 병구 형도 많이 졌어요? 네, 이재동 선수도 지고 갔습니다. 아,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아주 그 유명한. 송병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종을 하다가 많이 지기는 했는데 여하튼 간에 뭐 프로게이머들도 주종을 하다가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저희랑 이야기하는데 그 신경을 많이 뺏기다 보면은 한 번 실수했을 때 복구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좀 포기하지 않는 그렇죠. 네, 근성을 보여주고 계신데 네. 네, 경기는 좀 많이 박수범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 됐고 네. 어쨌든 박수범 선수가 자 예. 마무리했었네요. 네, 경기는 이렇게 첫 번째 몸풀기 게임 몸을 한참 풀었네요. 지금 이 몸풀기 게임에서 박수범 선수가 아주 어려운 경기